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마소면을 만들 거예요.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잡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멸치, 국물용 멸치예요. 그 다음에 다시마, 표고버섯 말린 거 필요하고요. 멸치는 약간 큼지막한 거 사서 내장하고 대가리는 떼어내고 요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잡곡 같은 경우에는 넉넉히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면 뭐 한두 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조금 양 여러 배 하셔서 많이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여름에 누구네 집 방문할 때 선물로 가지고 가기에도 진짜 좋은 만능장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멸치는 마저 다 손질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팬에다가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볶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는 얇은 거보다 조금 두툼한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젖은 면보를 한 번씩 앞뒤로 닦아주세요. 그다음에 표고버섯은 제가 늘 표고버섯 사용하면서 요 가장자리하고 기둥 떼어놨던 거 말려놓은 거거든요.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팬에다가 멸치 넣고 볶을 거예요. 멸치 볶는 거는 여러 번 했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비린내를 제거하고 멸치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날림으로써 잡내가 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끈해질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치는 따끈해질 때까지 볶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쏟아서 불릴 거예요. 이제 용기에다가 멸치 볶은 거, 그다음에 다시마, 표고버섯 말린 거 넣고 물하고 청주하고 조미수를 부어서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얘가 충분히 불어서 맛이 우러날 수 있게. 아침에 시작했으면 저녁에 하셔도 돼요. 한 10시간 정도 넣어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에 한 10시간 정도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국물 색깔이 브라운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냄비에다 붓고, 다시마는 끓기 직전에 건져낼 거예요. 이제 끓으려고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마는 맛있는 맛이 다 우러났으니까 이제 건져주세요. 건져주고 팔팔 끓기 시작해서 5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잡곡 기본 재료들이 팔팔 끓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보에다 받칠 거예요. 면보에다 이렇게 쏟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을 이 건더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헹궈주세요. 굳이 이거를 꾹꾹 눌러서 짜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 빠지게 해서 건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잡곡 우린 거 냄비에다가 붓고 설탕하고 간장 부어서 한 소끔만 끓이시면 돼요. 이 잡곡은 이렇게 한번 프로로 끓어서 밑에 설탕이 완전히 다 녹았으면 불 끄셔도 돼요. 이제 잡곡은 완성이 됐어요. 네, 팔팔 끓은 거 빨리 식혀야 되면 얼음에다가 담가가지고 식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식는 동안 이제 마하고 손질할게요. 이제 마를 손질할 텐데요. 이 마는 장마라 그래서 길게 생긴 마를 제가 토막 내놓은 거거든요. 장마는 조금 수분이 많고 주먹마라 그래서 조금 못생긴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분이 조금 적어서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마는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그런 식재료인데 사실 지금이 제철은 아니에요. 가을이 제철인데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기 좋아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흙을 깨끗이 씻었고요. 필러로 껍질 벗겨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뚜두두두 이런 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깊게 껍질을 까주세요. 이 끈적한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장갑을 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통 마는 우유 넣고 갈아서 그냥 마시는 그런 용도 아니면 강판에다 갈아서 끈적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이렇게 채 썰어서 아삭아삭하게 드시면 또 다른 별미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 껍질 다 벗겼고요. 한번 씻어서 채칼로 채를 썰을 거예요. 이제 마를 채 썰 건데요. 마는 그냥 손으로 잡고 하기에는 마가 미끄러워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크에다 꽂았어요. 채 굵기는 뭐 가는 게 좋으면 가는 채칼에다 썰고 약간 저는 약간 굵기가 있는 채칼에다 이렇게 밀을 거예요. 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채칼에다가 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끝이 포크 끝이 지금 닿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서 이게 소면이라 그랬으니까 너무 짧게 채 써는 것보다는 길게 채 써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남는 거는 우유에다 넣고 갈아서 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다 썰었어요. 마채는 썰어난다고 해서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썰어놨는데 색깔이 변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약간 멍이 들었거나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거지 마채를 썰어놓는다고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이 마가 그 뮤신 때문에 위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장국을 희석해서 마소면을 담아 볼게요. 지금 여기 장국 200ml 담아놨거든요. 거기에다가 희석을 해야 저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 한 컵 200ml를 섞고 기호에 따라서 식초요. 이거는 유자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장국이 완성이 됐고요. 시원하게 유리그릇에다가 마채 썬 거를 담고 장국을 부어볼게요. 마루 만든 소면은 뭐 전체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메인 이것만 먹고도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했을 때는 양을 적게, 메인으로 먹을 때는 양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걸 그냥 메인으로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2인분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원해 보이게 쪽파 듬뿍 얹어주세요. 요거는 쪽파가 아니라 여름이라서 실파예요. 쪽파 쓰셔도 되고 실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 국물을 바로 부어낼 수도 있지만 국물을 부으면 약간 이 하얀 소면이 거무스름하게 물이 들잖아요. 그래서 따로 옆에다 소스를 담아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소면이 완성됐어요.